그러니까 내가 정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라켓면이 정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손목이 틀어지는 거고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정면을 만들기 위해서 손목이 이 정도로 틀어지는 건데 내가 당연히 나도 여기서 스윙을 빠르게 가져와야 되니까 이스턴에서 돌려주면은 그 스피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못 이기잖아요. 그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겠어. 그러면은 그 스매시 때리는 선수들이 스매시 때리는 속도 그걸 그대로 가져가 버려. 당연히 이렇게 되죠. 선수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각 때릴 때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대각 때릴 때. 근데 그 이게 회전 아니야? 회 그러니까 이제 회전을 의식하고 치려고 하면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스턴 그립 잡은 상태에서 내가 면만 열어줘도 저절로 내가 내전 스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전 스윙이 그럼 내가 어거지를 만드는 스윙이 아니라 이 올바른 이스턴 그립 잡고 손목을 열어서 스윙하면 알아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나오.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턴 그립에서 당연히 스매시를 때리려면 그만큼 스윙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클리어를 치면 그만큼 스윙 속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선수들은 그 스윙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이스턴 그립에서 선수들이 다 이스턴 그립 줬잖아요. 이게 웨스턴 그립을 잡아버리면은 내가 그만큼 손목 가동 범위도 적어지고 내가 공을 누르고 싶어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스턴 그립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손목 가동 범위가 엄청 커지거든요. 넓어지고 그러면은 이스턴 잡은 상태에서 내가 스윙이 나오면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편하게 치려면은 근데 나는 내가 안 깎이기 내가 스윙이 안 깎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손목을 열어줘야겠죠. 손목을 열어주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스윙 스피드를 가져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내전 스윙처럼 보이게 그런다고 내전 스윙을 그러니까 의식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걸 의식해서 하게 되면은 진짜 공이 안 맞지. 그렇죠. 공 자체도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지금 내가 정타로 쳐도 모자랄 판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형 당연히 스윙이 형 지금 스매시 속도가 500km, 500km까지 나오는 그런 스피드를 내려고 스윙 속도를 가져오는 건데 이 내가 지금 말해봐요.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웨스턴 그립 잡은 상태에서 스윙 스피드를 가져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내전 스윙이 나올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나는 이스턴 그립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가 손목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다. 이게 내가 나오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저절로 내가 정면으로 때리려고 하면은 그 스윙 스피드 스윙 스피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틀어진다. 네. 근데 그걸 억지로 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다. 그렇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팔꿈치도 들리고 어깨도 들려버려요. 그러면은 엘보 올 가능성이 높다. 되게 높죠. 봐봐요. 형, 아니 내가 너무 지금 이거 너무 이렇게 깎는다고 해도 봐봐요. 제가 그냥 그럼 덜 해볼게요. 봐봐요. 어떻게 가요? 저 지금 직선으로 가죠? 잘 가죠? 근데 어때요? 저 지금 들리죠? 이렇게 가도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직선으로 쳐도 들려요. 봐봐.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쳐도 들린단 말이에요. 팔꿈치도 들리고. 어떻게 돼, 형? 그렇게 내가 이렇게 스윙 이렇게 들려버리면 스윙 속도도 내가 이거랑 이거랑 스피드 자체도 다르고. 내가 지금 이스턴 그립 잡은 상태에서 저 원래대로 쳐볼게요. 이렇게 치는 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전 스윙처럼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도 내 그 스윙 스피드 반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 내가 왼손으로 가져가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너무 내가 그걸 의식하려고 치다 보면은 팔꿈치랑 어깨가 올라가지 않나. 그러면은 좀 부상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올라가지 말라고도 하더라고. 그렇죠. 다 배울 때 내가. 제가 그리고 또 유철이 형 영상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이제 스윙법이 유철이 형 이제 스윙할 때 이제 뭐 그립을 어떻게 돌려서 잡든 이제 스윙 그 각도나 그런 이제 스윙 크기 이제 스윙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 스윙이 너무 작다고. 저도 그 댓글을 봤거든요. 한번 제가
솔직하게 한번 봐볼게요. 진짜로. 난 너무 좋은데요? 난 진짜로? 그래? 응. 스윙이 사람마다 그렇죠. 작고 스윙이 클 수 있지. 그리고 그것도 내가 팔이 짧으면 스윙이 작아요. 내 팔이 짧다는 겁니까? 저도 팔이 되게 짧아가지고 저도 되게 팔이 짧아서 네. 저도 되게 앞에를 잘 잡아요. 아. 팔이 짧으니까 내가 반응 속도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뒤에 스윙을 할 때 내가 그만큼 어깨가 빠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은 당연히 그 스윙이 커지겠죠? 빼는 것도 내가 많이 충분히 빼주면은 근데 빼는 것도 빼고 근데 이제 내 팔이 좀 더 길고 하면은 당연히 스윙은 커지겠지만 형이 뭐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그립법도 되게 저도 이스턴에서 그립 이스턴에서 조금 돌아가는 그립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완전히 이스턴 그립에서 때려주는 타구 드라이브든 그 뭐냐 스매시든. 근데 형 그냥 이스턴을 잡고 그쵸? 잘 때리더라고. 예. 네. 뭐 그립이 조금 돌아가서 스윙이 작다. 뭐 그런 거 그런 문제점은 전 안 보였어요, 솔직히. 네. 형이 뭐 팔꿈치를 든, 뭐 어깨를 든다든지 스윙이 잘 안 뿌려진다든지 형이 팔 펴지는 각도나 그런 거 자체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경기에서 제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근데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공을 던져줬으니까 좋게 쳤죠. 네.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물론 안 좋은 공들이 많이 오고 내가 원하는 공들이 안 올 때 내 스윙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스윙을 크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또 그렇죠. 스윙이 당연히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고 내가 스윙을 크게 하려고 내가 어깨를 빼잖아요. 저희가 여유 있을 때. 근데 이게 여유가 없으면은 이 어깨 빼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많지가 않거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어? 우리가 여유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공마다 당연히 내가 드라이브든 언더든 스매시든 클리어든 다 스윙이 다르지.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모든 공이 당연히 여유 있는 공이 있고 여유 없는 공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게 다 스윙법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준장에서는 제가 특히나 여유가 없어서 스윙이 작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윙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푸드 훈련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안 보이게 네. 제가 감춰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